안녕하세요. 물 뿜는 하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방설비 전기 실기 인터로케로 타임 차트를 유접점으로죠. 그다음에 논리식, 그다음에 무접점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차트는 왼쪽에 있고요. 그래서 이 주제로 오늘 강의를 한 이유는 인터로케토 타임 차트를 유접점, 논리식, 무접점으로 표현하는 게 21년 기출에 출제됐기 때문에 21년 4회차 11월 14일에 있는 시험에도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인터로 캐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Y 델타 기동에 대해서 배웠는데 Y 델타 기동 역시 인터로 캐로였어요. Y 델타 Y 결선이 먼저 이루어지고 Y 결선 기동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후에 델타 결선의 기동이 이루어졌죠. Y 결선과 델타 결선의 기동이 동시에 일어나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번도 마찬가지로 인터로케로를 먼저 알아보면은 인터로케로는 동시 작동하지 않고 우선 동작을 한다. 그래서 A 회로가 있고 B 회로가 있으면은 A 회로와 B 회로는 동시 작동을 하지 않고 A 회로가 먼저 동작을 하면은 A 회로 동작이 끝나야지만 B 회로가 동작을 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타임 차트가, 이 그려놓은 타임 차트가 인터로 캐로의 타임 차트인데, 자, 빗금진 부분은 접점이 작동을 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또는 출력을 의미합니다. 접점이 작동하는 뜻은 스위치를 누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A, B 스위치가 있고, X1, X2의 출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A, B 부분이 입력 부분이고, X1, X2가 출력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인터로 캐로기 때문에 A 스위치 이렇게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A 스위치 먼저 이제 우선 동작을 한 거죠. A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X1이 출력이 됩니다. 근데 인터로기 때문에 이 B 스위치를 눌러도 X2는 출력이 안 됩니다. X2가 출력이 되려면은 A 스위치를 떼야 돼요. 이때는 떼죠. 그리고 이때는 이 순간부터는 B 스위치에 의해서 X2가 출력이 됩니다. 이 구간 동안에는 A 스위치를 눌러도 X1이 출력이 안 돼요. B 스위치를 뗀 이후에 A 스위치의 누름에 의해서 X1이 출력이 됩니다. 이게 바로 인터로 캐로의 타임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 타임 차트를 보고 인터로 캐로를 파악하거나 아니면은 문제에서 동시 작동하지 않거나 우선 동작한다는 문구가 있으면은 아, 이게 인터로 캐로구나라고 수험자분들이 판단을 해야 합니다. 절대 문제에 인터로 캐로라고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마 책은 유형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 타임 차트를 오른쪽에 유접점 회로로 그려보면은, 자, 스위치가 두개 있죠? A 스위치, B 스위치가 있죠. 그래서 A 스위치, B 스위치. 그리고 A 스위치 눌렀을 때 X1이 출력이 되죠. 보시면 쭉 되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게 출력이 안 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눌러서 전류가 흐르면은 이 X1에 의해서 X1이 여자가 되면은 오른쪽에 있는 X1-B의 스위치가 어떻게 돼요? 이 닫혀져 있는 게 열리게 되겠죠. 그러면 오른쪽은 절대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X2가 출력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역시 B 스위치를 누르면 오른쪽에 전류가 흐르는데 이 X2에 의해서 X2가 전류가 흐르면 X2가 여자가 돼서 왼쪽에 있는 X2B의 스위치가 어떻게 돼요? 열리게 되겠죠. 닫혀져 있는 게. 그러면 왼쪽은 절대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X1이 출력이 될수 없겠죠. 그래서 항상 이 X1과 X2에 의해서 반대쪽에 X1의 상호 관계에 있는 스위치, X1의 비접점의 스위치를 항상 그려줘야 하고요. 이 오른쪽 역시 X2에 의해서 왼쪽에 X2의 비접점 스위치를 왼쪽에 그려줘야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모를 수도 있는데, 비접점과 A접점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보시면 제가 X2-B, X1-B 이렇게 써놨어요. 이유는 이 스위치가 비접점 스위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위치는 비접점 스위치가 있고 A접점 스위치가 있는데, 비접점 스위치는 항상 스위치가 닫혀져 있어요. 이 닫혀져 있는 걸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은, X바, not이라고 하는데, not X 이렇게 표시해도 되나요? 그래서 X바라고 하는데,
스위치 항상 닫혀져 있는 걸 비접점이라고 하고 X 바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Not 이렇게 세모 동그라미로 그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스위치 항상 열려 있을 때는 푸시 버튼 같은 경우에는 A접점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직선으로 표시하고 X 아무것도 표시나 X라고만 표시합니다. 그리고 스위치는 항상 열려 있다. 그래서 A접점 스위치는 항상 열려 있는 거고 B접점 스위치는 항상 닫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닫혀져 있는 B접점은 X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X1-B 하고 스위치는 B접점이기 때문에 항상 닫혀져 있다. X2-B 하고 이건 B접점이기 때문에 스위치가 항상 닫혀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논리식으로 넘어가면은 이 유접점 애를 논리식으로 표현하면은 X1, X2 출력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데요. X1 출력은 A 그리고 X2. X2인데 이게 뭐예요? 비접점이죠. 비접점은 어떻게 표시해요? X 바로 표시하죠. 그래서 A, X2죠. 근데 이 관계가 AND 관계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A, X2로 X2에 바로 표시를 합니다. 그두 번째, 오른쪽 같은 경우는 X2 출력은 B, 그 다음에 X1의 비접점이죠. 비접점은 바가 표시합니다. 바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B의 X1, 바. 이렇게 표시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무접점 회로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논리식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X1, X2. X1, X2가 있죠. X1, X2가 있고, A의 X2의 바, X2는 B, X1의 바죠. 그래서 이 관계는 AND 관계죠. X2도 B와 X1의 AND 관계, X1은 A와 X2 바의 AND 관계죠. 그래서 AND 회로는 이렇게 D로 그려줍니다. D. AND의 D, D. 그래서 X1이 있고 이렇게 AND 회로를 그려주고 이 AND 회로에 A가 들어가야 되고 X2에 바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A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X2에 바가 들어가야 되는데 X2는 이 출력 부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출력 부분에 있는 거를 끌어와서 X2에 바기 때문에 바는 세모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그리고 이렇게 AND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두 번째 X2 역시 B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X1에 바가 들어가야 되는데 X1도 출력 부분에 있기 때문에 출력 부분에서 끌어와서 그리고 X1의 바기 때문에 바는 세모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에서 엔드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엔드 회로로 A, B, X1, X2를 연결해주면은 이 무접점 회로는 간단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인터로케로 타임 세트를 유접점 회로, 논리식 무접점 회로 그리는 문제가 최근 많이 출제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인터로케로라는 거를 타임 차트나 이 문구를 통해서 아셔야 하고, 이 타임 차트를 한번 보면서, 아, 바로 인터로케로를 알면서, 바로 유접점 회로, 논리식 유접점 회로로 그려주면 된다. 그래서 유접점 회로의 키포인트는 이 여자 되는 부분. X1A에서 반대쪽에 무접점 회로의 스위치를 그려주면 되고, X2 역시 X2의 여자A에서 반대쪽에 X2의 비접점 스위치를 그려주면 된다. 그리고 논리식은 각각의 출력 부분을 A 스위치와 비접점, 비접점을 곱해주면 되고요. X2 역시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접점 회로는 이 출력을 이 AND의 관계로 표현해주면 된다. 그래서 A와 출력 부분의 비접점으로 해서 AND로 표현해주면 문제없이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이제 거꾸로 아마 유접점 회로였죠. 유접점 회로를 아마 이제 유접점 회로와 논리식을 아마 이제 타임 차트로 변환하는 그런 문제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